굿모닝 비트코인. 11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송희원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지금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차분히 시험 잘 치르길 저희도 응원하면서 방송 시작합니다. 자, 날씨는 추운데 시장은 조용합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내리고 이더리움은 오르고 있는데 큰 퍼센트 내의 조정은 아닙니다. 거의 제자리에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의 조용한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총 상위권의 코인들도 오름세와 내림세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번갈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com에서 정확한 가격도 확인을 해보실게요. 현시각 바이낸스.com 기준으로는요, 전일 대비 0.22% 정도 내리고 있고 8,764달러에서 현 가격이 형성됩니다. 아까 코인360 페이지에서는 비트코인이 소폭 오르고 있었는데요. 아마 오르고 내리는 그 사이에서 좀 출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박스권에서 현 가격 유지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중간에 있네요. 따라서 이 단순 이동평균을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조금 이따가 분석기사에서 함께 보시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상위 10개 코인 중 오르는 코인 5개, 그리고 내리는 코인 5개입니다. 가장 큰 움직임은 현시각 2% 정도씩 오르는 바이낸스 코인과 2% 내리는 비트코인 SV인데요. 나머지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래로 좀 확장을 해서 보셔도 혼조 양상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체인링크와 네오가 각각 5.18% 그리고 5.96%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이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시각 1021만원대에서의 가격 형성합니다. 역시 움직임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업비트에서는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1019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이더리움은 빗썸과 비슷하게 오르고 있네요.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요. 역시 국내 시장에서도 혼조 양상을 띠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아직은 오늘 아침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석기사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오름세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회복세가 제대로 시작이 되려면 8,920달러 저항선과 100시간 단순 이동평균선 극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아유시 진달은요, 비트코인이 8,800달러와 8,840달러 사이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회복세 시작에 앞서서 8,600달러 아래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회복세가 시작이 된다는 건데요. 방향성을 찾고 있는 비트코인 어디로 갈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장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왔습니다. 오늘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은 채 혼조세로 머물러 있는데요. 이 알트코인 시장이 마침내 바닥에 도달했으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디스는 트위터에 알트코인들의 낮은 변동성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표들이 상방향으로 전환됐으며 거래량도 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이 녹색 캔들은 끊어지기 전에 팽팽한 밧줄 같다면서 그 밧줄이 끊어지면 불꽃놀이가 예상된다라고 덧붙입니다. 또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차트도 알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내려가는 걸 봤을 때 과거만큼 강세로 보이지 않으며 주간 상대 강도 지수에서 머리와 어깨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머리와 어깨 패턴은요, 일반적으로 추세 역전의 초기 신호로 보이고요. 알트코인들이 조만간 추세 상승을 시작하고 비트코인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알트코인의 대장주격인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기사도 보겠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가격을 다지며 다가올 상승 랠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 패티 트레이시는요, 이더리움이 1일 차트에서 완벽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일반적으로는 강세 반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기술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마의 가격 상승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주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인 이더리움 2.0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뤄진 일이 아닐까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새로운 네트워크는 기존 작업증명 블록체인과 병용이 가능한 이른바 비콘체인에 의해 구동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병사들에게 암호화폐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중국 군사신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의 군사신문 인민해방군 일보는 병사들의 성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토큰을 수여하는 방식은 아주 효과적이고 군 인사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또 하나의 장점은 블록체인이 변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격 훈련 등 군사활동의 기록을 보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면서 이 원장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서 군정보 관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혁신 중요성 언급 이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번 선택 또한 아마 그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 티버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공간에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또 리더십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전일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미국은 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타버트 CFTC 위원장은요, 새로 떠오르는 기술과 혁신을 환영하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고요. 또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바람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CFTC가 거의 매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CFTC의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암호화폐와 또 블록체인 부문을 선도할 수단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며 의회가 디지털 자산의 구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업계가 현재 크게 필요로 하는 명확성을 일부 제공해줄 몇몇 법안들 자체는 상정이 됐지만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오늘의 횡보장세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보시면요, 시장의 견해가 좀 엇갈립니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회복에 앞서서 더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현재 수준에서 다지기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지난주 후반 이후에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분위기가 좀 우세했음에도 비트코인이 $8,800 주변에서 잘 버텨준 것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이 당분간은 큰 폭의 후퇴보다는 범위 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견해의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고요. 한편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0.33%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장을 끝냈네요.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CME 거래소 비트코인 11월물입니다. 0.51% 내림세로 현 시각 국제 현물 시세와 결을 같이 하면서 $8,790에서 머무릅니다. 자, 방송 진행하는 동안의 변화를 좀 보시면요, 아까의 횡보 장세와 크게는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루 전과 비슷한, 또 아까 전과 비슷한 박스권 자체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위권의 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보고 계시고요. 내일은 좀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